과장님도 참석을 해주셨고, 저 오늘 와 보니까요 이곳은 자연이 있고 또 힐링이 있고, 네 아주 매우 멋진 곳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두판 대표님, 예 박 대표님 모셔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그 도도 예 도도하고 펀펀한 팬파티를 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농촌 기센터들이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도하고 펀펀한 그 내용 혹시 아실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도도하고 펀펀한 그런 말귀로 들리시나요? 예. 우리 팬파티 주제가요. 오늘 보시면 일회용품 안 쓰기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회용품은 오늘 안 쓸 겁니다.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일회용 컵을 쓰긴 할 건데요. 그거는 우리 자기 다시 이제 리사이클하는 화분용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요즘에 그 기후 환경에 대해서 너무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지킬 도리가 없어서 이런 그런 기후가 좀 아파하지 않나, 지구가 아파하지 않나 하는 그런 주제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즐겁게 우리 지킬 거 지키면서 일회용품도 줄이고, 네, 나무 활용하고 이런 걸 지킬 거 지키면서 오늘 팟파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도도하고 펀펀한 팟파티 주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 자리를, 네. 이 자리를 인기해 주신 우리 농촌 자원과 과장님 먼저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다 하나씩 받아보셨나요? 네, 요거 제가 이따가 그 시간에 미션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이용하신 분들은 제가 조그만 사은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하고요. 그리고 그 공연은 지금 마무리로 이제 자연스럽게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첫 번째 가수 소개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신청곡은요? 신청곡은 공부몸의 노이킹이라는 노래를 한번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플러스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부도 들어옵니까? 예. 자연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가수에게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대로 내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 있네요. 사랑하다 보면 헤어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때야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헤어질 때도 있지만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잊지 않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살았던 날들을 이제 뒤로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모든 날 이전에 봉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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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아이고, 야, 아들내미. 야, 노래 좀 된다, 그죠? 예, 여러분들도 노래하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네,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유럽에서 공수된 선물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자, 어때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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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박수 안 나온다. 잘렸어, 잘렸어. 앵콜? 앵콜? 아, 앵콜, 예. 체킹. 어, 같이 칠 거야, 나하고. 도전! 자, 레디. 원킥 가능하지? 예, 원킥 가능한 걸로. 예. 자, 다음 신청곡은요, 예, 지금은 고인인, 예, 신해철 가수의 노래로 선택되었습니다. 신해철의 그대에게인데요. 자, 여기 우리, 예, 우리 우두팜 대표님의 자제는, 자, 음악을 꿈꾸는 청소년이에요. 예, 곧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치유 음악, 힐링 뮤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어쩌면 제가 제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신해철의 그대에게를 한번 청해 듣습니다. 예.
자, 이 아름다운 청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될 텐데, 아, 가만 있어봐. 여기 이쪽 여기 주인장 아들님이잖아요. 예, 선물 예. 예, 안 줘도 된답니다. 예, 탈락. 예, 선물 탈락. 노래는 100점 만점에 105점. 예, 좋았습니다. 예, 다시 모셔보도록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곡 더? 아쉽나? 아쉬워. 한 곡 더. 수없이 외국부터 한국 전국의 노래자랑을 다녔는데요. 본인이 앵콜 한다는 건 내가 처음 들어본다. 뭐가 아쉬웠던 모양이야. 당신이 한 곡 더 하겠대요. 자, 잔나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예, 아마도 엄마를 위한 곡 같아요. 여기 또 만화님이 예, 이거 좋아해. 그죠? 예, 좋아해. 예. 자, 출발. 레디. 하셨어요? 네. 근데 왜 안 들어가요? 뭐 내 곡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참 이거 갑질 아니야? 갑질? 아유, 그래요.
좋습니다. 이 가수는 한번 다시 2부에 모시도록 하고, 예, 자, 다른 가수 한번 모셔봅니다. 자, 안쪽에 손님, 예, 선생님 한번 모셔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큰 박수 주세요. 박수 조금만 안 나오세요. 예. 오, 본인이 아니고 저 뒤에 선생님이었는데, 여기도 당첨, 당첨, 당첨. 예, 당첨, 당첨. 체킹. 네, 꿈 누리시고. 아, 아.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아, 저 평택 사는 이현입니다. 평택에 사시는 이현님. 아,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그 친구, 저 방금 놀러 갔던 사람 제 친구인데. 아, 여기 다 짜고 치네 이거 보니까. 예. 아니, 그 알바하러 왔어요. 아, 알바하러 왔어요. 아, 혹시 뭐 이거 있어요? 이거 없이 알바하러 왔어요. 아유, 딱 하나. 아유, 딱해. 어떻게? 그럼 우리는 박수 한번 줍시다. 예, 소정의 상품도 준비합니다. 이적의 노래로 예 보답합니다. 예. 왜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예. 자, 아니 뭐 혹시 가수가 꿈인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아, 그럼 혹시 빠모가 꿈인가요? 꿈이 뭘까요? 정확히 제대로 몰라서. 아직 꿈을 못 찾으셨군요. 예. 이런 아름다운 자연과 힐링이 있는 훌륭한 파모가 되시길, 예, 저희는 기원합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앵콜은 축하하겠습니다. 예. 가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좋아요. 자, 안쪽에 저기 선생님, 예. 이제 한번 모셔봅니다. 어디 있을까요? 자, 추첨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등 돌리고 계신 분 누구지? 예, 당첨. 당첨, 포트밀리온 당첨.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박수 주세요. 예.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아, 어디서 오셨을까요? 네. 일로 한번 와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평택 사시죠? 비전동, 야, 고급진 동네에서 왔네. 아유, 그래요. 요즘 핫한 동네, 비전동. 혹시 뭐 평소에 즐겨 하시는 노래 있으실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품에 눈이 멋있어서 나오셨군요. 아, 그래요. 제가 정말 제일 베리 나이스한 상품 준비합니다. 이분께는. 예. 자, 그래, 그래. 전혀? 동료, 동료 괜찮아. 어, 괜찮아. 뭐 할까? 동료 괜찮아. 아, 나 참 이거 음악 생활 30년 만에 또 신청곡 학교 종은 또 처음 받아보네. 아이고, 예,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자, 좋아요. 대한민국 엄마들은 용감하다. 예. 형 준비. 자, 레디. 자, 갑니다. 예, 출발. 우리의 동심을 자극해 주셨네. 이 학교 종을 이렇게 잘 부른 분은 제가 미스트롯 이후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자, 큰 박수 주시고요. 예, 진짜 예, 최고의 럭셔리 상품 메이드 인 잉글랜드 예, 포트밀리온 컵을 선물하겠습니다. 예, 당첨. 예. 안전하게 박스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그것도 올려주시고. 아, 좋아요. 그래요. 자, 자발적 참여. 노래 한번 한다. 여기 우리 젊은 친구. 너가 누구예요? 검은 옷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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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 타가지고 엄마 갖다 준다. 빨리 당첨. 자, 나오시죠. 거부하면은 여기 벌금 5만 원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나오세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런 무대 한번 서보는 것도 다 힐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멋진 안동역에서 이런 거 불러주실 분 없나요? 없어요. 어, 이쪽에는 전면. 아, 여기 여성분 한 분 계시네요. 자, 한번 모셔보도록 합니다. 자, 저분은 제가 노래자랑에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브로나메 가수예요. 예, 한번 모셔봅니다. 예, 뭐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저기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 출발 한번 줄게요. 자, 좋아요. 자, 좋아요. 자, 오늘 여기 와서 판매 도움을 주셨죠? 아, 그래요.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은 대부분 알바들이 노래하고 상품 타가고. 아유, 꼭 먹고 알맞구네. 예, 자, 갑니다. 예. 준비된 노래는 여름의 노래. 바다새입니다.
보이고요. 예, 얘는 잠시 한번 모셔봅니다. 예. 아니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을까요? 아 베트남에서 오셨다네요. 베트남. 아유 저희가 이렇게 한국말을 또 잘하시는 베트남 분을 모시게 되니까 아주 예. 베트남 맞아요? 맞아요. 아, 예 그래요. 자 이분께 큰 박수 드립니다. 예. 예 노래는 조금 안 돼서 상품은 예 취소하겠습니다. 예. 자 예, 고맙습니다. 자 상품에 눈 모신 분들. 오늘 집에 가서 와이프나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분들 자, 한 분 모십니다. 남성분 한 분 모십니다. 어디 계실까요? 쭉쭉쭉쭉쭉쭉쭉쭉 엄마한테 효도한다? 오! 하늘색! 토마! 토마!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 그래요. 일로 한번 모셔보죠. 자, 어디 사시죠? 평택이요. 평택 맞지? 여기 다 평택이잖아요. 비전동이요. 아 오늘 여기 고급된 데만 왔네. 그죠? 아 그래.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엄마요. 엄마 손 들어봐. 엄마 누구요? 엄마. 그리고 오늘 이런 팬파티라는 거 처음 봤죠? 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냥 예 뭐 대충 좋다고 하네요. 예 그래요. 이런 팬파티는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저희가 팜이 무엇이 아니죠? 팜. 팜이 뭘까요? 팜. 농장. 네, 맞아요. 예. 파머. 농부. 예. 팜. 농장. 예, 맞습니다. 농장이 있고 식물이 있고 이런 먹거리가 우리 건강을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를 살찌워 줍니다. 예. 자, 우리 효도하려는 이 아드님에게 큰 박수로 노래 한번 청해 듣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오늘은 신청곡이 굉장히 웰빙하다. 다 아주 건강해. 예. 근데 엄마는 곰이 아닌데 혹시 아빠가 곰? 아 그렇구나. 자 곰 세 마리 한번 청해 듣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엄마만 편을 드네. 앵콜 맞아요? 에이, 두 명밖에 안 나오는 거죠.
조금만 더. 이 어려운 곡이 준비되지 않아서 예, 상품으로 떼우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분께는 예, 자율 상품권을 하나 드릴게요. 프리패스, 오케이. 자, 자 여기 선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 기타는 안 되고 기타 쳐다보지 마. 예, 뭐 어떤 선물을 한번 예, 엄마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신호였나? 예, 걔 기회를 드릴게요. 저거 스위스 냄비? 올 스탠레스 냄비? 맞아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용기 있는 우리 청소년이었어요. 예, 우리 미래에 파먹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예, 저분들이 예, 평택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지키는 네, 그런 멋진 청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상품이 아직 꽤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상품으로 유혹하자. 자, 자, 요것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예, 내열 타일, 그러니까 뜨거운 것을 올릴 수 있는 냄비 받침대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로얄 보타닉 키가든의 라이센스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냄비 받침으로 쓰고 라면 좋아하죠? 라면 끓일 때 라면 냄비 올려놓으면 짱. 예, 자, 뭐 그리고 한여름에 이런 거 먹으면 좋죠. 예, 요거는 밀크티, 예, 영국에서 공수된 아삼 밀크티입니다. 상당히 고가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유, 이거 어머니 이거 탐내는 분 계시는데 여기. 아유, 이거에 그냥 꽂히시는 분이 계신데. 예, 숨으시네. 아유, 이 아삼티 이거 런던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한번 모셔볼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노래 한 곡 하고 100% 오가닉티. 예, 마음에 들면 두 개 다 준다. 예, 자 모셔봅니다. 예, 모셔요. 예. 체킹. 체킹. 예. 장윤정의 노래 준비합니다. 예, 장윤정의 노래 준비하고요. 자, 자 오늘 여기 자원봉사 나오셨죠? 아, 그러니까 자원봉사만 하지 왜 상품에 눈이 멀어서 노래까지 하시게 되셨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노래 솜씨 좋으면 진짜 좋은 티 선물한다. 자, 장윤정의 노래로 이분 노래 한번 들어봅니다. 예, 출발.
이런 숨은 고수들은 원래 잘 안 나와. 뒤늦게 나와서 예, 상품에 눈이 멀어서 예, 노래 한 곡 하셨는데요. 자, 어때요? 이거 제가 제 권한으로 앙코르 한 곡 드리고 싶은데 뭐 문제 있어요? 문제 있습니까? 없죠? 일단 아싼티 하나 획득. 일단 한 개 획득. 자, 앵콜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안동역으로 한번 가보죠. 예, 국민가요 안동역. 예, 출발. 소중히 약속한 상품들입니다. 아쌈티, 예. 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저희가 휴식이 필요해서 약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남은 상품이 아직 많이 남았고, 예, 그리고 힐링 음악,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여수 밤바다죠. 혹시 여수에 무슨 뭐 추억이 있나요? 아니요. 여수를 가본 적은 있어요? 예. 아, 가본 적은 있으나 추억은 없다. 그러면 나중에 연애할 때 예, 꼭 추억을 만드시기 예, 기원합니다. 자, 여수 밤바다 한번 초대해서 들어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 뭐지? 박수 왜 안 나오지? 예, 예. 세 방, 네 방, 다섯 방. 예. 출발. 가자.
저기 어디 가세요? 아, 선물에 눈이 멀어서 나온 건 아니었구나요. 아,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비전동 엄마 어디 있어? 비전동. 저기. 분홍 엄마. 분홍 엄마. 아이고, 그랬구나. 아니, 그럼 아까 그거 혹시 먹을 거? 아니, 엄마가 그죠? 그 먹을 거 받침대 하나 준다. 자, 로얄 보타닉 퀴가든에 저기 회색. 예. 안 돼요. 예. 선물은 고르는 거 아닙니다. 예. 예, 좋아요. 아까 그 머그컵에 예, 내열 150도를 견딜 수 있는 예, 내열 자재로 만든 컵받침 예, 선물로 줍니다. 라면 먹어도 됩니다. 예. 자, 큰 박수 주시고요. 예, 이 소재는 역시 예, 초자연적인 리얼 우드고요. 자작나무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거니까요. 집에 있는 올리브유 같은 거 남아 있으면 한번 발라 주시길. 예. 자, 큰 박수로 예, 노래 들었습니다. 예. 자, 어때요? 2부 진행하는데요. 예, 노래 잘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런 자연에서 저희가 노래를 해본다는 건 정말 이것이야말로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래 한번 또 모셔봅니다. 자, 자, 쭉쭉쭉쭉, 예, 레이다, 돌아간다. 쭉쭉쭉쭉쭉. 누구, 예,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예, 잘한다. 모신다! 예, 좋아요. 그래요. 아,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킹, 체킹. 자, 역시 비전동 패거리죠? 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 웬만하면 비전동이야. 그죠? 예. 오, 마이크 만질 줄 알아. 야, 엔지니어 이거 가능성이 있어. 예, 좋아요. 예. 오늘 저희가 이 판파티라는 문화를 와봤잖아요. 어땠어요? 비전동 소년. 좋았어요. 어떤 면이 좋았어요? 샤프 만드는 것도 재밌었고. 체험하는 거. 예예. 네. 예. 그리고 그 화분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화분 만드는 것도. 왜 노래 자랑은 없어요? 노래 자랑. 에이, 참 마음에 안 든다 진짜. 우리 땀 찔찔 흘리고 지금 노래 자랑하고 있는데. 노래 잘하도 괜찮았죠? 네. 아, 그래요. 자, 노래 한번 들어봅니다. 예. 아이고 어떡하죠? 안타깝게도 예, 이 비전동 소년의 신청곡이 준비되지 않아서 예, 그냥 선물로 때우겠습니다. 자, 엄마 누구다? 엄마 어디 있어? 비전동 엄마 손 한번 들어봐요. 안 왔어? 제일 큰 거 짚는다. 자, 제일 큰 거 예, 뭐 짚을까? 이거 비싼 거야. 이거 어때? 이거 이야, 욕심도. 아유, 그래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좋아요. 자, 어디 뭐 없을까?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노래도 하지도 않고 예, 복 받았다. 예. 신청자가 준비되는 동안 예, 노래 한 곡 올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가난한 그의 내게 주소서 저희 예, 우드팜 예, 팜파티 무대는 열려 있습니다. 예, 누구나 마음껏 노래하실 수 있어요. 자, 저기 우리 저, 예, 노래 한번 해볼까요? 예, 대중들을 위해서 예, 힐링 음악 예. 자, 미래의 가수가 꿈인 예, 우리 여기 우드팜 대표님의 자제, 둘째 자제 한번 예, 모셔봅니다. 박수 한번 예. 자, 미래의 가수가 희망인 예, 이분의 노래 벚꽃 엔딩 예, 들어봅니다.
할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의 비만 그려줘요.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이 울려퍼진 이 거리 저희가 좀 얼마 안 있으면 방송에서 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이분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대표님 자제이기 때문에 상품을 자제할 겁니다. 예, 상품을 드릴 수가 없고요. 대신 저희 밴드에게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예, 저희 오늘 밴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 그 기부금을 미래의 가수에게 전달합니다. 자. 우리가 예, TV에서 볼 수 있도록 예, 이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거 받을 때 감사하다. 예, 그래, 수고했어요. 예. 자, 저희가 행사하고 있는데요. 진정 가수가 왔습니다. 예. 자, 동남아가 아니고요. 예. 지금 막 저기 유럽 공연 마치고 예, 막 지금 비행기로 네, 여기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예. 그지밥의 가수, 예. 대역 가수를 소개합니다. 예, 한번 모셔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방금 식사까지 마치시고. 이걸 좀 맞추면 되죠. 자, 오늘 공연을 너무 무리해서, 예, 노래하기가 힘드시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 초청 가수로 모셨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그지밥 해주실 거죠? 아, 악보. 형, 여기 악보. 자 그래요 좋습니다. 자 아, 기타 치시겠어요? 아 그래요 기타까지 같이 연주하시게요 해봅니다. 여보세요? 예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예 어디서 오셨죠? 아 고덕에서 오셨다고 그러시네요. 예. 지분 아 용의동 예 용의동에서 예 오셨다고. 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예 이 초청 가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신청곡 그지밥 출발합니다.
준비합니다. 자, 영국 퀴바등과 예, 여기 우두판 대표님의 작품 합작품인 예, 컵받침 레열 100도를 견딜 수 있는 라면 받침 컵받침 선물합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여기서 열심히 지금 촬영하고 계신 선생님 계신데요. 예, 콜드플레이 노래 한번 예, 예, 한번 전해 들어봅니다. 예, 자, 모십니다. 예, 모십니다. 예, 저희를 위해서 한 곡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요. 자, 새롭게 또 보이시는 분들이 예, 새로운 또 예, 팬파티에 출연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손님들도 모셔보고 싶은데요. 예, 아직 상품도 꽤 많이 남았어요. 자, 역시 이 상품은요, 예, 굉장히 좋은 우두예요. 양질의 우두의 오일 피니쉬. 여기 우두팜 대표님이 목공방에서 직접 손수 핸드메이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국 퀴바든의 예, 라이센스 마크 획득되어 있습니다. 자, 자, 이번 노래 주인공은 이 상품을 걸겠습니다. 예. 자, 풍요도 좋고요. 예, 애국가도 좋습니다. 노래 한 곡에 예, 시가 7만원에 상당하는 상품 한번 예, 모셔봅니다. 누굴까요? 주인공, 주인공, 저쪽에 새로 오신 손님, 예,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상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오세요. 예. 동요도 좋고 다 좋아요. 새로 오신 손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팜파티 노래자랑을 2시 반쯤에 예, 종료하게 됩니다. 자, 노래하실 손님들 예, 앞다퉈 나와주시고요. 예, 많은 상품 남아있습니다. 나오세요. 예, 당첨됐습니다. 예, 큰 박수 주세요. 예. 자, 모십니다. 예, 예, 멋진 예, 청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어디서 오셨을까요? 아, 뭐야, 여기 다 비전동 패벌이야. 아니 참. 아, 그러니까요. 자, 비전동 화이팅, 그죠? 아, 평소 즐겨하는 노래 있나요? 야, 진짜 애국가라 그러니까 진짜 애국가네. 야, 이 애국가를 뭐 어떤 버전으로? 록 버전? 아니면 뭐 R&B 버전? 그냥 버전. 아, 애국가 버전. 그래요. 마스크 혹시 안 되나요? 예, 마스크 안 벗겠답니다. 예. 복면가왕을 지향한다고. 예. 애국가 한번 들어봅니다.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안한데 가망이 별로 없어 보여요. 네. 안성의 양성의 안성 양성에서 미스터트롯 나온 건 아시죠? 아, 그러니까 어때 뭐 가수 될 생각은 없어요? 예, 전혀 없고 혹시 미래의 꿈이 무엇일까요? 아, 아직 안 정해졌구나. 파머 어때? 파머? 아, 파머 별로래. 그럼 어때 가수는 어때? 어, 가수도 아니고. 큰일 났다. 여기 엄마 누구야? 엄마 누구? 손 들어봐. 꿈을 주세요. 예. 엄마에게 부탁하는 의미로 큰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지금 남아있는 캔바우드에, 예. 제일 고가 선물. 예. 핸드메이드 도마를 선물로 증정하겠습니다. 예. 아주 용감한 청년이었어요. 예. 미래가 보인다. 예. 자, 파이팅. 악수 한번 하고. 예. 비전동 파이팅. 예. 자, 어떻게 한 두 분, 세 분만 모셔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상품이, 오, 한 세 개 정도 남았어요. 자, 누구실까요? 콜드플레이 준비합니다. 예. 콜드플레이, 예, 안 됩니까? 저희에게 힐링을 좀 주시죠. 예. 자, 목소 봅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저분 노래 굉장히 좋아요. 예. 안 나오네. 아이들 그랬는데. 아이들 그랬는데.
예, 손님들이 노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예, 한 곡도 올립니다. 오늘은 예, 팝송이 한 곡도 안 나왔는데요. 예, 잔잔한 올드팝 한 곡 예, 감상해 봅니다. 힐링합시다.
아,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연주자인데, 예, 떼빵 하느라고, 예, 노래를 했어요. 제 노래가 듣기 싫으신 분들은, 예, 노래를 신청해 주시기, 예, 부탁드립니다. 자, 거의 라스트 무대로 가고 있는데요. 자, 요번엔 가족 매트. 자, 집에 엄마와 아빠 거, 예,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 손님 없을까요? 예. 자, 여기, 예, 엄마 한번, 예. 어이, 고개 돌리지 마시고, 예, 예, 좋아요. 한번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좋습니다. 한번 모십니다. 예, 예, 큰 박수 주세요. 예. 자, 모실게요. 예, 나오세요. 예, 좋습니다. 예. 왠지 이선희 노래 해줄 것 같아. 이선희 노래. 예, 진정 치유 음악이고 힐링 음악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1980년도, 90년도 초반에 노용심이라는 가수의 그리움만 쌓이네라는 아주 시적인 그런 음악이 있었는데요. 그 노래를 해주신답니다. 아주 예, 대단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노래 좋아하고 제가 공연을 많이 다녀본 결과 이렇게 노래 안 하겠다는 분들이 노래 참 좋더라고. 그죠? 인정하죠? 어때요? 제가 앵콜 한번 드려볼 건데 박수로 한번 들어볼까요? 에이 박수 없다. 에이 들어가셔야 되겠네. 어 박수. 어 예. 오 박수만. 오 예 예. 다시 모십니다. 예. 오 예 예 예 예. 나오세요. 예. 자 나오시죠. 그래요. 그럼 앵콜 안 하시면 약속드린 대로 집안에 있는 부군 거 그리고 엄마 거 그리고 아들이 딴 것까지 해서 우드 컬렉션 세 개 획득했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예. 자 코드 플레이 안 나오나요? 콜드 플레이? 그러니까요. 이제 다 나오는 거야 이제. 예. 체킹. 자, 이 노래야말로 진짜 예, 80년도 예. 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80년도가 아마도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연도겠죠? 네, 세상이 그렇게 빨리 왔어요. 아마 이렇게 지구가 빨리 돌아서 우리에게 팬데믹도 오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우리가 편리해지는 문명도 좋지만 네, 슬로우하게 가는 또 옛것을 조우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삶 그런 것이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인 소견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지구를 살리자, 우두팜을 살리자, 예. 자, 힐링을 살리자, 이선희의 제 얘기 들어봅니다.
혹시 아름다운 강산 이런 거 될까요? 어, 그러니까요. 오늘 파이널로 저희 오늘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예. 자, 하면서 이거 멋지게 해야 돼. 네, 일렉 기타? 예. 금으로 칠해진 일렉 기타. 피아노 옆에 있어요. 예, 멋지게 살벌하게 한번 갑니다. 역시 비전동이시죠? 네, 그리고 오늘 호응도도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죠? 인정하죠? 예. 여러분들, 예.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이렇게 팬파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말 자연과 친해지고 그리고 힐링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이런 잔디 위에서 노래를 듣고, 예, 풀을 뜯어보고 유기농 음식을 사먹고, 예, 이런 것들 다 팬파티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농민을 살리고 그리고, 예, 여러분들을 살리고. 자, 팜 행사는 계속될 거고요. 아름다운 강산으로 저희 오늘 무대, 예, 마무리할 텐데요. 좀 아쉬운 분들은 각자 알아서 올라와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마음껏 노셔도 되겠습니다. 예. 노래 제목도 너무 좋네요. 자, 아름다운 강산을 위해서 우리 모두 자연을 사랑하고, 예, 지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자,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자,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가봅니다. 아직도
자, 오늘 가지 마시고요. 자, 약속드린 선물 다 몰아드립니다. 예. 자, 싹쓸이로 갑니다. 예.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책임, 예. 자, 행사를 종료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저희 드러머, 예. 오늘 수고 많은 저희 드러머에게도, 예. 박수 한 번, 예. 큰 박수. 진선배 박수. 햇빛을 못 가렸어요. 그래서 무더위에서 드럼 연주를 해주셨고요. 예, 미팔군에서 활동 오래 하셨고 아주 좋은 드러머예요. 그리고 영상 맡아주신 영상 우리 임부장님, 예, 임부장님에게도 큰 박수,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좋은 영상, 예, 저희에게 지금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요. 저희 드러머 선배님이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아파트라는 노래를 저에게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행사 진행하느라고 목이 많이 갔어요. 다들 아시니까 합창 한번 해볼게요. 그죠? 예, 여러분들 같이 불러주시길, 예,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합니다. 별빛이 흐르는 하늘로만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는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내 전화를 보는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흘러가는 강물처럼 너를 못 잊어 오늘도 하루처럼 이런 때문에 다시 또 찾아왔지만 진심으로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예.
아무도 없는 이 순간 왜